자, 지금 퇴근하고 나서 연통 나가는, 네, 저 뭐라 그래야 되나? 네,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글라인더로 스댄인데, 스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스를 여기서 고정을 하고, 이제 연통을 뺄 생각입니다, 지금. 자, 한번 이제 피스를 받고 연통 빼는 작업까지. 야, 이거 뭐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네, 무슨 생각을 잘해야 되냐면은, 자, 일단 박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스댄이라서 안 들어가네. 야. 스댄이라서 피스가 안 들어가. 스댄 피스가 따로 있어요, 원래. 네, 요거를 계산을 못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하기는 뭐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자, 응용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응용 방법. 방법을 응용하는 거죠. 어떻게 응용을 하냐? 그냥 고정한다. 고정. 그냥 평철로 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그냥 안 뚫려줘 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위로 잘라야 돼요.
자, 이것도 철사로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멈추고. 자, 바깥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자, 정리 잠깐. 자, 이제 가위로 연통 있는 부분을 좀 오려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위로 그냥
여기를 일로 풀러주고 그냥 어쨌든 대충 다 땜빵하고 또 예? 자, 여기도 자,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을 했는데, 자, 다시 뒤로 물러나서, 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하면은 딱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약간 좀 짧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연도는 이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각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연통 설치는 완료된 거예요. 네. 연통이 원래 기울기가 밖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뭐 자주 피울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T자 밖에다 이제 꽂으면 끝입니다. 자, 요거는 어둡기 때문에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와가지고, 네,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잠깐의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 나가서 보시면 유리도 빠졌어요, 밖으로. 자, 여기다 이제 T자 설치해 주면, 네, 끝이 나는 거죠 뭐. 초미니 초간단 화목난로, 네, 화목난로 설치는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머리 조심해. 이런 데다가 이제 좀, 뭐, 피스는 안 박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이제 뭐, 이제, 누가 와서 툭 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두고, 간단하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정전. 자세가 안 나오네. 자세가 안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T자. 핏을 좀 박아야 될 것 같아요. 끼는 과정 가운데 약간의 좀 용접한 부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어저께 사실은 오늘 필 받아가지고 요거를 그 뭐라 해야 되나, 요거, 예,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치대를 만들어가지고 해볼까 이 생각이 있었는데, 하,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서. 왜냐면 2층이 되면 또 이제 그늘이 지니까, 아, 그냥 이렇게 넓은 데로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고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안 하는 걸로. 자, 오늘 이렇게 캠핑 난로 설치 여기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66,400원에 설치하는 캠핑 난로. 네. 자, 내일도 조금 추울 것 같은데, 어쨌든 추워봐야 이제는 큰 추위가 없기 때문에, 네, 내일 또 여러분들 만나뵙고, 연휴 시작 첫날입니다. 내일 또 활기찬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